당뇨가 있을 때 인삼을 먹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iving my life like an animal, living with the flow. 당뇨병 환자의 약 30%가 자신이 당뇨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금세 배가 고프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갈증이 심하다면 당뇨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조절과 적절한 운동을 하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복부 비만을 감소시켜 체중을 조절하고 당뇨병 전증인 분들은 적절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한 전문가는 식습관만으로는 당뇨를 개선하기 힘들며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지키면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섭취한다면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아볼 식품인 인삼은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당뇨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삼과 홍삼, 그리고 열매가 당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삼 3에서 9g을 식전에 섭취하여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이 18에서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식전 40분, 20분, 10분으로 시간을 달리하여 인삼을 섭취하였는데요. 그 결과 식전 40분에 섭취한 인삼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식후에 발생하는 고혈당증은 당뇨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고혈당증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여러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고 건강한 분들 역시 당뇨가 발생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는 식전 40분에 인삼을 섭취한다면 식후 고혈당증을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식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의 메타분석연구에서는 인삼이 공복혈당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는데요. 이 연구에서 당뇨 환자와 비당뇨인 모두에게 공복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삼에는 펙틴과 유사한 고점도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섬유질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영국의 서리 대학교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당뇨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약물과 인삼을 같이 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화되지 않던 당화혈 색소가 정상 범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통제된 상황에서 약물과 인삼을 안전하게 섭취한 결과이며 인삼과 홍삼은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자칫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 상담을 통해 섭취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공복혈당, 나쁜 LDL 콜레스테롤, 당화혈 색소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산화 효능을 하여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고려홍삼을 하루 6g씩 3개월 동안 섭취하여 일반적인 혈당 수치를 11%, 공복혈당을 38% 감소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33% 증가시켰으며 특히 발효홍삼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해주어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삼 하면 뿌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인삼 열매에는 뿌리보다 사포닌 성분이 몇 배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열매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를 보호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뿌리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인삼 열매 추출물이 혈당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인삼의 강력한 항당뇨 효과를 보이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뿌리보다 열매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는 인삼 열매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들과 동물 실험에 비춰볼 때 인삼이나 홍삼 섭취는 혈당 강화 작용이 있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식후 혈당 조절에 좋은 효능이 있기 때문에 식전 40분에 2g씩 하루 6g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섭취량과 섭취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과 홍삼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인삼이 맞는 체질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삼과 같은 약재를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나 명연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이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홍삼은 어떨까요? 인삼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 홍삼 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삼을 쪄서 홍삼이 되면 사포닌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위를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작용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삼보다 더 효용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배 이상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삼을 구입해 열을 가하거나 차로 끓여 마시게 되면 인체 흡수가 잘 되는 홍삼 진세노사이드가 되어 명연현상도 적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꼭 섭취 유무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당뇨 약물과 같이 인삼과 홍삼을 섭취하게 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의 상담 후 섭취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인삼과 열매, 홍삼 100%인 식품을 가지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한의사의 처방 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홍삼 건강기능식품들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성분 함량 자체가 상당히 적어 약리학적 효능을 기대할 수 없으며 과당이나 유화제, 합성 착향료 등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당뇨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